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노필터 TV에 전자제품의 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우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밀레. 아, 제가 그 밀레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만족해하고 쓰고 있는데, 그거 쓰는 거를 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나 봐요. 김나영 씨, 저희 식기세척기, 식세기라고 하죠. 식세기도 한번 써보시죠. 막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오셔갖고 너무 감사하게도, 네. 오늘 이 영상은 밀레의 식기세척기 브랜디드 영상입니다. 있어 보이지? 이거 아직 안 띄었어. 근데 띄다가 뭐 잘못되면 어떡해. 그래서 아직 안 띄었어.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저도 식기세척기 유저가 됐어요. 식세기 유저. 그럼 일단 뭐 요리 하나 하고 갈까? 요리 하나 가고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이 식기세척기 좀 보여드릴게요. 저의 요리 롤모델 마카롱 여사님. 어제 밤에 잡채 만드는 영상이 떴어요. 아,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잡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 잡채 저 처음 만들어 보는데 한번 해볼게요. 저희 생애 최초 잡채 먼저 들어갑니다. 저도 잡채는 처음 해보는 건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우가 잡채를 좋아해. 물이 많아요? 싹 먹는데 원래? 맛있긴 맛있어. 저의 첫 잡채를 맛보겠습니다. 맛있어야 될 텐데. 들어와서 먹은 잡채 중에 진짜 거의 베스트인데요? 너무 맛있어. 대박이야. 근데 진짜 설거지 많이 나와. 뭘 해먹었다고. 이 식기세척기가 아시아형으로 최초로 나온 거래요. 그래서 뭔가 이게 되게 좋더라고, 써보니까. 이거 맞춰주시. 이게 수저 트레이예요. 여기다 이렇게 조정이 돼. 딱 맞게 할수 있다. 그만 큰건 이렇게 딱. 이게 되게 좋대요. 여기다가 와인을 꽂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여기다 이렇게 꽂을 수가 있어. 이게 뭔가 아시아형이어가지고 이렇게 오목한 밥그릇 같은 거 닦기가 되게 좋게 나왔대요. 간장종지 같은 거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게 빠져서 너무 좋아요. 여기다 막 놔도 돼. 그냥 이렇게 칼 여기다 딱 놓고. 이게 되게 좋은 게그 얘가 그릇의 오염도를 실제로 자기가 알아차린대. 이게 있어가지고 그릇의 오염도를 측정해서
알아서 세제를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세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넣는 거래요. 여기다가. 지금 에코로 할게요. 오토도스를 꼭 눌러줘야 돼요. 익스프레스. 빠른 걸 원하니까요. 스타트. 그리고 이거는 밤에 그냥 돌려놓고 자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소음이 심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밤에 돌려놓고 자도 돼. 그러면 안에서 습기 찰 것 같지? 잠들면. 끝나잖아? 자동으로 문이 딱 열려. 깜짝 놀랐지? 나도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 이렇게 딱 걸려서 요만큼 딱 나와. 진짜 깜짝 놀라게 해줄게요. 봐봐, 이렇게 열렸죠? 여기 좀 봐봐, 제주씨. 하고 그냥 뜯으면 돼. 그럼 얘가 들어간다? 신기하지? 그릇이 진짜 없을 때는 최소 6리터의 물만 사용한대요. 6리터의 물이면 싱크대를 가득 채운 정도의 물이라는데? 뭔가 이모님이 해준 것 같은 느낌. 나는 외출하고 왔는데 깨끗하게 설거지가 반짝반짝 되어 있다. 그런 거. 조종이기도 좋지? 기분 되게 좋지? 그리고 얘가 지금 이 안에 간장 그 양념 넣은 거잖아. 이렇게 깨끗해졌어. 이거 기름 진짜 많았었잖아. 이게 되게 유명한 와인잔 회사에서 특허 받았대. 특허 받은 거 맞아요? 인정 받았대. 그리고 그 나랑 친한 언니, 와인을 진짜 많이 마시는 언니, 그 집에 내가 가서 이 식기 세척기 안에 봤거든요. 여기에 완전 쫘르르 이렇게 깔아놓은 거야. 근데 완전 극찬을 하더라고. 완전히 마르고 나서 이거 빼면 이런 물얼룩이 없지. 봐봐, 제주씨. 이거 봐. 도마 이 뽀송한 것 좀 봐. 도마 진짜 뽀송하죠? 물기가 없잖아. 짜잔. 우리 설거지 이모님이야, 제수씨. 근데 저기 독일 이모야. 아, 독일에서. 독일. 구텐탁, 구텐탁. 이히리베디히 이렇게 하는 이모님. 말이 없으셔, 이모님. 조용하시고. 설거지 참 좋아하셔. 밤에도 조용하게 잘 돌아가시고. 밤에 계속 일하시고. 다 하시면 문을 이렇게 살짝 여는 이모님. 이히리베디히. 나 되게 살림꾼 같다. 진짜 잠시라도 여기에 식기가 있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 뭔지 알죠?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찍어줘요. 알았죠? 유준이 개인기. 윙크 해봐. 윙크. 윙크. 윙크는.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너희들? 놀았어. 놀았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너는 놀았는데. 엄마가 응. 국수 만들었으니까 그거 먹어봐. 알았지? 응. 잡채 만들었어, 잡채. 잡채 신호. 그리고 신호가 잡채를 좋아해. 먹어봐. 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마가 만든 거야. 이렇게 더. 잘 먹네. 어때? 맛있어? 응. 엄마 잡채 잘 만들지? 응. 맛있지? 응. 유준이 크롱이야. 유준이 크롱이야? 응. 신우는 뽀로로야. 뽀로로야? 응. 사탕. 헉, 진짜 잘 먹는다. 사탕. 사탕? 응. 사탕 그거 다 먹으면 줄게. 채소 때문에 이걸 안 먹어요. 채소 때문에 안 먹는 거야? 나도 뺐어. 그래? 유진이한테 말 좀 해봐, 맛있다고 먹으라고. 유진아, 봐봐. 이거 까만 거는 고기고, 이건 맛있는 거. 이것들은 맛있는 채소야. 유진이가 튼튼해져. 너나 먹어, 채소. 넌 왜 안 먹어, 그러면서. 진수 씨 결혼할 때 내가 식세기 하나. 골라주신다고요? 추천해줄게. 두 번 안 속습니다. 아이, 재미없어졌어. 속았을 때가 재밌었는데. 아이, 정말.